예, 이렇게 귀한 21일 동안의 기도와 또 찬양과 간증의 대장정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는 대학 교수로도 섰고요. 그렇지만 또 목회자 첫 딸로 그거 아세요? 그 보통 한 집안의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고 그러죠. 네, 목회자 첫 딸은요, 목회미천입니다. 전천후예요. 그래서 꼬마 때부터 늘그 아기 목사님처럼 예, 유치원부터 그 새로 오는 아이들이 있어도 얘너왜 지나지 않았니? 이러면서 목회를 해나가야 하고요. 피아노 반주를 배우게 되는 건다 목적이 있죠. 예,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반주자 못 나오시면 예, 부시시 일어나서 또 반주도 하러 나가야 되고. 전 아직까지도 새벽에 3시 15분이면 눈이 떠집니다.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 잠이 유난히 없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저희는 새벽 4시에 그 교회 현관문이 열리는데 그때를 못 기다리시고 늘 일찍 오시면 유일하게 제방 창문이 이제 바깥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나 있었거든요. 그늘 두드리시는 겁니다. 학생 자나. 공포의 3시 15분이었습니다. 한 달은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말 요즘엔 있죠. 예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서 할수 없이 일찍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9시부터 잤어요. 예, 뭐 선생님이 뭐라거나 말거나 그냥 9시부터 자고 3시 15분에 일어나서 할머니 문 열어드리고 예, 그리고 새벽 공부를 조금 하다가 저도 옆에서 이제 기도회 찬양 소리 들리니까 아예 그냥 기도회 참석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일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예, 쭉 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그 습관이 든다는 게 굉장히 예, 큰일인 것 같습니다. 쭉 그렇게 한 유학 가기 전까지 26까지 그렇게 살았더니요. 이제는요, 그 눈이 딱 떠지면 3시 15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 할머니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교회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은 저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부담과 또 도전의 대상이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이제 아마 특히 이제 목회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공감을 하실 테지만 목회자 자녀는 이렇게 퍼블릭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범이 되라고 늘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고 착한 큰딸로 또 목회자의 큰딸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내면화하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저의 아버지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러나 아버님께서 조금은 싫어하실 소리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미 아세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많이 응원을 해주십니다. 제가 2009년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조금 셉니다. 엄마 되기, 컴마, 아프거나 미치거나. 그 책을 쓰고 나서 양쪽 아버님한테 굉장히 혼이 많이 났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정말 애를 둘 만났어도 아무 소리 안 한다. 겨우 달랑 하나 낳고서 뭐 아프네, 미치네 이런 걸 책을 다 쓰니 하고 점잖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더군다나 친정 아버님은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예전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셨고요. 또 특히 신앙의 어머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큰 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고, 또 저희 어머니는 그런 모범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늘 하신 말씀이요, 어머니 무릎 학교에 대한 걸 강조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태인들이 왜 위대한 줄 아냐? 어머니 무릎에서 기도로 아이를 길러낸 그 엄마들, 그 엄마들 때문에 유태인들이 그렇게 위대하단다. 늘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랬던 아버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책 제목을 그렇게 도발적으로 쓴 것을 보고는 너무나 이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도 딸이 쓴 책인데 읽어봐야지. 그리고는 첫 장을 피시고 읽다가 던지시고 읽다가 던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세 번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을 읽으시고는 끄덕끄덕, 그래, 너 세대는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제목을 보자마자 평생을 너무나 너무나 모범적인 신앙의 어머니로 사셨던 저희 엄마가 쓱 오시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읽기도 전에, 얘야, 나는 아프거나 케이스였다. 바로 그 키워드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또 저희 시어머님도요, 차마 말씀은 이제 아버님 앞에서는 못하셨지만, 예, 내가 이거 미치거나 아니니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요, 친정 어머니는 대학교 때 국문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시인이 되고 싶으셨고요, 시를 쓸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연애를 하시고 졸업도 미처 못하신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로, 또 세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큰 며느리로, 그렇게 그 당연, 문화적으로 당연해라고 요구되는 것들을 성실하게 해나가시다 보니까 어느덧 이유도 모르게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사회학을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시면서 그냥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지만 성실하게 어머니 무릎 학교에서 아이 셋을 잘 길러내셨고요. 그리고 사모의 역할도 성실하게 잘 하셨고, 또 며느리 역할도 참 아름답게 해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요, 늘 왠지 모르게 아파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소위 말해서 현대 전문 직업을 가진 1세대 여성이십니다. 대한민국은 1954년부터 양성평등적인 공교육을 실시했어요. 그 이전까지의 전통 여성들은요, 남자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시대, 우리 시대만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지금 현재의 여자들이 혹은 지금 현재의 엄마들이 전통 여성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굉장히 정말 이제는 뭐 여권 신장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자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전통 여성들에 비하면 저희는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통 여성들은 겪지 않았던, 전통 여성들은 이거 가지고 갈등하지 않았던 그랬던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되는 법, 주체가 되는 법, 나를 표현하는 법, 내가 잘한 것이 있는 그 영역에서 뭔가 창조성을 막 발휘하면 기쁜 법, 막 성취감을 느끼는 법, 아, 이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아, 난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된, 아, 그런 자아구나, 개인이구나, 이런 거를 충분히 결혼 직전까지는 경험하다가 아이 엄마가 된 순간 그 모든 것을 접어야 하는 그런 경험을 현대 여성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들은 아마 억울해하실지도 몰라요.
야, 엄마들만 힘드냐? 요즘 세상은 아버지 되기도 힘든 법이다. 다행히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 풀어드릴 거예요. 예, 다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엄마이고 또 엄마로서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 크리스천들은, 더군다나 21세기의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서로를 건설해가는, 서로서로를 함께 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문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우선은 제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서른 직전까지는요, 저는 착한 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정말 모든 걸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도구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쉬지도 않고 했고, 놀지도 않고 했고, 잠도 줄여가면서 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는요, 4,000명 졸업생 중에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막, 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여기가 드라마틱해야지 뒷부분이 또 극적인. 그래서 졸업할 때요, 저희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석 졸업하는 학생은 총장님이 언제나 옆에 이렇게 세우시군요.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캠퍼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졸업식장인 대강당으로 들어오십니다. 총장님 옆에서 23살짜리가 졸업가운을 입고 같이 발을 맞춰서 걸어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실 거야. 나는 신학을 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나는 내 신앙 고백을 글로, 말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 일을, 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겠어.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졸업을 했고요. 좋은 성적 덕분에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이제 재정적인 부분은 이제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랬고 생활비도 보조해 주겠다고 그래서 예, 감사한 마음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아기를 낳고 났더니요, 너무나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이었고, 당연히 친정어머니 안 계시고요. 아기는 여지껏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근데 일단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지금 고백하자면 제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고 얘기하시는지, 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얘기하는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수 있었을 만큼 엄마가 된다는 경험은 너무나 은혜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요, 제가 24시간 풀타임 그 애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으로 아이를 어딘다가 맡길 상황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억눌렀던 것은 저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전제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딘가에 방치하면 안 돼. 넌 신앙의 어머니잖아. 너의 무릎에서 길러야 해. 저의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국제전화로 엉엉 울면서 아이를 보는 건 좋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러나 너는 아이도 키우고 공부도 마쳐야 한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아버지의 교훈을 내면화하려고 애썼던 저는 급기야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께 부탁을 했어요. 포대기 좀 보내주세요. 한국에서 공수해온 포대기의 아기를 업고 저는 씩씩하게 보스턴 대학교 종합도서관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매번 드나들던 그곳. 전 학생증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다닐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던 그 보안 아저씨가 제가 포대기로 아기를 업고 들어가니까 얼른 막으세요. 지금 어디를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네요. 그래서 저 학생이고 여기 학생증이 있다.
들어가서 자료만 찾아 나오면 된다. 지금 논문 학기고 논문을 쓰고 있는데 자료가 도서관 안에 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기를 업고는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이를 어딘가 맡기고 오세요. 전 또 순진하게 그랬죠. 얘는 제 등에 엎혀있으면 시끄럽게 안 해요. 정말 잘 자요. 그냥 쭉 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가서 책만 빌려서 나올게요. 어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짜를 맞고 집에 와서 여전히 논문을 못 쓰는 가운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아기만 계속 전적으로 펠타임으로 보고 있는 동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프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아팠듯이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도 아팠고요. 마음도 아프고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자꾸 아팠어요. 아기는 너무 귀엽고 아기 키우는 거 좋은데 근데 어딘지 모르게 가슴이 뻥 뚫리고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죠. 한국에 가면 좀 나을 것 같아. 혹시 엄마가 봐주지 않을까? 그래서 무작정 돌도 안 된 아기를 업고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엄마는 힘드시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사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목회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도 목회 보조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셨고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한국은 좀 정서가 다를지도 몰라 한번 더군다나 모교잖아? 내가 승부를 해보리. 그리고 다시 포대기로 아기를 업었습니다. 여기 혹시 이화여대 다니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대 종합도서관은 참 높은 데 있습니다. 거기를 또 씩씩하게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구경을 하거나 말거나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한국 아저씨는 저에게 조금 더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줌마, 그 다음 얘기 다 아시죠? 집에 가서 애나 보세요. 그 길을 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이 울면서 내려왔는데요. 많은 지나가던 이대생들은 그랬겠죠. 저 아줌마는 아기를 얻고 왜 저렇게 울면서 내려올까? 여긴 뭐하러 왔을까? 집에나 앉아있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 울며 내려오다가 언뜻 길을 봤더니요. 그 길이 바로 9년 전에 제가 총장님과 큰 꿈을 안고 당당하게 걸어 내려왔던 같은 길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 나는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신앙의 교훈을 주시고 또 아버지로서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인 좋은 교훈을 주신 대로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근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 내려오고 있지? 그때 비로소 제가 배웠던 학문들이 더 이상 머릿속의 학문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살아서 종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전공이요, 기독교, 사회, 윤리학을 했습니다. 세 학문의 종합입니다. 신학, 사회학, 윤리학. 그동안 학문을 따로 했었어요. 학문은 학문대로, 삶은 삶대로.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비로소 아, 내가 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분석해야겠구나,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이 성실하게, 정말 이 땅에서 엄마 되기를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여신도들이 왜 이렇게 나처럼 아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봐야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신학적으로 한번 파헤쳐 봐야겠구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과정과 노력 속에서 제가 얻었던 답을 2009년에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교수를 영어로 프로페서라고 하죠. 프로페서는요, 프로페스 할 것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장할 게 있는 사람. 자기가 학문적으로 삶 안에서 소화했던 그 내용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공유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프로페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거는 프로페스 할 만큼 신앙의 내공이나 인생의 연륜이 없지만 적어도 제 사회학적 분석과 또 신앙고백적 내용과 그다음에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쩌면 도전이 될지도 모르는 21세기 가정이 나아가야 할 크리스찬 가정이 나아가야 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선 곰 세 마리로부터 출발을 해보죠. 요즘 대한민국 핵가족이 많아봐야 아이가 하나 혹은 둘이죠. 그래서 아빠, 엄마, 그다음에 아이 혹은 아이들. 그런데요, 이미 제가 엄마 얘기를 했으니까 예. 21세기 엄마는요, 이미 전업주부는요 20세기형입니다. 지금은 약간 사회학적인 관찰인데요, 전업주부들은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대기를 연습을 하시다가 아기를 낳는 순간 자기를 잃어버리신, 그게 기꺼이 잃어버리셨던 상황적이던, 그래서 철저하게 전업으로 엄마가 되신 그런 분들의 이름이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업주부는요, 오직 현대사회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집단입니다. 전통사회는요, 어느 누구도 전업으로 주부이지 않았습니다. 귀족 여성들이요? 누가 있죠? 유모가 있죠. 저주모가 있기 때문에 전업으로 주부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상적인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신사임당, 그 세밀한 그림과 아름다운 나는 일곡이가 기저귀 타고 막 뛰어다니는 동안은 절대로 그릴 수 없는 그림이죠. 저 유모가 철저하게 아기를 돌보았기 때문에 신사임당은 난도 치시고 세밀화도 그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생산층 여성들은요, 아기를 업고 옆에 끼우고 생산노동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근대화가 진행되었던 그런 공간에서는요, 아마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랬던 시절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독화가는요, 고향을 떠올릴 때마다 하얀 무명천하고요, 말뚝이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두세 살 때 어머니가 밭일을 하시면서 부드러운 무명천을 이렇게 자기에게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루터기에 묶어놓고는 그냥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일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일하면서 눈 맞추고 이러면서 했던 그 광경이 고향의 전경으로 기억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현대사회는요, 철저하게 현대의 직업은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학적으로는요, 칸막이화라고 부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공적인 생산 공간과 사적인 재생산이나 소비 공간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요 더 이상 엄마이면서 아이를 데리고 생산 노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아기를 데려와서 저기 좀 튼튼한 데다가 이렇게 애를 묶어서 무명천에 예, 이 정도 올 수 있게 해놓고 여러분에게 강의도 하고 가끔 애랑 눈도 맞추고 강의하다 애랑 얘기하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당장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저 여자 전문가 맞아? 현대사회의 전문성은요, 철저하게 개인으로 승부하는, 그래서 그가 엄마이건 아빠이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요 이렇게 붙여보았는데요, 탈성적
전문가, 개인. 이제 성별은 필요 없습니다. 현대사회는요, 여성이냐 남성이냐 구분하지 않고 양성평등적으로 전문가이기만 하면, 그가 실력만 있으면, 그가 경쟁력 있는 개인이면 공적 영역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탈성적 전문가 개인이기 위해서는요, 여자든 남자든 그 모든 사적인 흔적을 어디든가 대체시키고, 나는 마치 그 아무런 딸린 식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 칸막이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엄마들이 전업으로 주부의 삶을 사시게 되는 거죠. 이제는 넘나들기가 힘드니까요. 아시고 전업주부가 되셨던, 아니면 60년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해서 되셨건, 어쨌든 많은 대한민국 엄마들은 현대사회의 이 보이지 않는 칸막이 속에서 전업으로 주부인 삶을 사시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유 모르게 자기를 표현할 통로가 막혀서 아파하고 계시는 거죠. 신기한 거는요, 이게 20세기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요, 제가 어떤 유치원 특강 이런 데 가서 지금 막 엄마가 되신 20대 후반, 30대 초반 엄마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요, 엄마들이 다 이름표를 달고 계세요. 근데 여자분이신데 이름이 김준수. 이름이 준수세요? 아니, 우리 애기 이름이에요. 모든 엄마들은 아기 이름을 달고 앉아 계십니다. 엄마가 되는 순간 내 이름은 사라집니다. 저는 이 강의가 해외에도 실시간 방영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댈러스에서 이걸 만약에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어머 저 사람 원어 엄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달라스에서 철저하게 여기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한 8년 정도를 전업으로 아기를 키우면서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아기인걸요. 전업으로 제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왕에 키우는 거 잘 키워보자. 여기가 좋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요, 21세기 전업주부가요, 21세기형으로 진화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전문 엄마가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제가 알아요. 해봐서 느낌 압니다. 왜냐하면 저 정말 잘 나갔거든요. 저 정말 능력 있거든요. 저 정말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이쪽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다 배웠거든요. 근데 못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 모든 저의 지식과 노하우를 누구에게 전수하고자 하죠? 내 아이들. 이건 모든 엄마들의, 현대 엄마들의, 그리고 많이 배운 엄마들의, 성실하게 배웠던 현대 여성들의 의미 추구입니다. 열심히 해서 내 아이를, 엄마로서의 전문성을 통해서 내 아이를 누구를 만들겠다? 엄, 친, 아를 만들겠다. 만들어야죠. 많은 세상이 지금은 이렇게 수직구조 속에서 상위 한 10%의 아이들만 마치 성공한 아이들인 것처럼 칭찬해주는 이런 사회잖아요. 좋다. 기왕이면 내가 아이를 이렇게 만들자. 사실은 이 땅에 많은 대한민국 엄마들이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사실은 이렇게 21세기형 전문 엄마로 진화해가고 계십니다. 지금 사교육 열풍, 그 엄마들의 엄청난 매니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그 엄마들 한 분 한 분을 개개인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참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엄마들은요, 어떻게든 나를 표현하고 싶거든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성을 표현하지 않으면 내 의미를,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지껏 표현했던 그 창조성을 이 공간에서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발휘하죠? 내 아이를 향해서 발휘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공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고무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이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는 다른 생명입니다. 개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또 하나의 독특한, 유일한, 스스로 자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만의 것을 다시 만들어내고 자기의 소명을 찾아가야 하는 주체적인 자아입니다.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이 아이들의 주체성을 알건 모르건 억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많은 아이들이요, 엄마라는 이름을 아스라이 예전에 전업주부일 때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 어휴, 엄마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 왔니? 그래, 손 씻어라. 그래, 간식 먹자. 또, 나가니? 그래, 놀다 와라. 늦게 들어오지 마라. 20세기형 전업주부는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21세기 전문 엄마는요, 아이의 시간을 칼로 쪼개듯 나누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매니징하는 엄마로서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엄마를 겪고 자란 아이들은요, 엄마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저희 아들 아이가 지금은 중2예요. 그 무서운. 예, 뭐 혹자들에 따르면 이 이들이 무서워서 위에서 못 내려온다는 그 중인데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놀러 온 친구들한테 제가 간식을 먹이면서 엄마라는 주제로 시를 쓰게 했어요. 예, 자기 벌은 누구 못 주죠. 그냥 숙제로가 아니라 막 재밌게 하다가 한번 써봐라. 그때 정말 편안하게 아이들이 썼는데요. 제가 네 개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21세기 아이들이 생각하는 엄마입니다. 엄마는 변덕쟁이. 날로 갔던 우리 엄마. 공부를 할 때면 목소리가 확 달라져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엄마는 화산. 엄마가 화나면 머리가 폭발한다. 엄마가 화나면 얼굴이 빨개진다. 어떤 아이는요, 엄마는 호랑이. 엄마가 폭발하면 엄마는 호랑이가 된다. 으르렁 으르렁 샬라샬라. 엄마는 말로 나를 때린다. 마지막 아이는 우리 엄마는 압축 파일. 우리 엄마는 내가 심술을 부려도 화를 참는다. 내가 숙제를 안 해도 또 화를 꾹꾹 압축한다. 그러다 내가 성적이 나쁘면 뻥! 터져버린다. 21세기 엄마가 폭탄인가요? 많은 아이들이 이 엄마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이제는 저희가 그렇게 아스라이 그리던 그 이름이 아닌 겁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창조성을 왜곡해서 발휘하시는 바람에 많은 아이들이요,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될 수 있는 주체적인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아예 핸드폰, 휴대폰에다 엄마를요, 마더쉽 이렇게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우주선으로 말하면 모선이요. 이렇게 중앙에 딱 떠있는 모선. 그래서 너는 왜 엄마 이름이 마더쉽이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움직이지 않아요. 딱 떠서 자기랑 자기 누나랑 형을 조정한대요. 왜 모선이 딱 떠가지고 이렇게 개별 꼬마 비행기를 내보내놓고 딱 컨트롤을 하듯이 자기 엄마는 각종 스마트폰 모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자기 셋을 다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요, 주체성을 상실하고요, 엄마의 아바타 혹은 엄마의 미니미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중에 향후 10년, 20년 이후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지금 9년 차인데요. 점점 더 그런 걸 느껴요. 아이들이요, 기가 막히게 외웁니다. 기가 막히게 머리는 똑똑해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이 곰 세 마리 중에 이 둘은 상당히 큰 총체적 난국에 놓여 있는 것 같죠? 그럼 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아버지 혹은 아이는 누군가에게 대체해놓고 전적으로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는 유부녀의 경우에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한 3, 4년 전에 유행했던 시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쓴 시예요. 제목은 아빠는 왜? 예, 얼굴을 뵈니까 거의 모르시네요. 되게 짧아요. 시가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시였습니다. 이 시가 인터넷에 뜨자마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덧글이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주로 다 누가 다셨죠? 아빠들이요, 절규를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열심히 아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정말 절규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아빠가 아주 핵심을 찌르셨어요. 아가야, 너에게 엄마와 냉장고와 강아지를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나란다. 맞습니다. 현대사회는요, 이 철저한 칸막이 속에서 한 사람은요, 전적으로 생산노동을 전업으로 담당하라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21세기 신자유주의적인 이 무한경쟁의 세계에서는요, 이 아버지들 혹은 돈을 버는 일을 전담하는 엄마들은요, 퇴근을 할 기회가 없을 정도로 내달리셔야 됩니다. 적당히 일하실 수가 없어요. 적당히 일하면 대체되거든요.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내 아이가 엄마와 냉장고와 강아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말 너무나 너무나 열심히 내달리십니다. 저희 남편도 이제 IT 계열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경쟁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밤에 보통 12시 넘어서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6시 이전에 출근을 해요. 저는 가끔 농담으로 그러죠. 왜 들어와? 아빠는 아이를 맨날 봅니다. 자는 걸. 그러면서 늘 그러죠. 이렇게 만지면서. 어휴, 이놈이 이렇게 컸어? 발이 아빠보다 더 크겠네? 그런데 아이는 아빠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주말에 일찍 퇴근해서 아빠가 집에 있으면 아이는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저한테 쓰고 와서 그러죠. 엄마, 아빠 언제 나가?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집에만 오면 꼭 머니, 어닝, 노바디 같아. 저희 남편은 사회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나는 돈만 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아. 저랑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친구 여교수는 40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여자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렇다. 또 크리스찬 담론 안에서는 신앙적으로 여자들이 영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이 영역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많은 여성들은요,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기 힘듭니다. 그 아기를 누군가가 길러주지 않으면요, 그냥 이렇게 저는 이 전업주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가 잘했고 하면 신났던 그 모든 일을 놓고 전문적으로 이곳에서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 여성들이요, 아기를 낳는 거를 딜레이하거나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을 안 하기도 합니다. 골드미스가 사회적 현상이 된 건 그런 이유이죠. 그래서 40살이 될 때까지 아기를 안 낳았던 제 친구가 그래도 무의미했는지
무의미할 일이죠.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이 잃어버리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많은 특성 중에서요,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자아거든요. 관계할 때, 돌볼 때, 내 것을 나눌 때, 기다려줄 때, 그리고 피드백을 받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살아있는 걸 느끼고 나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시키는 그런 관계적 자아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많은 이쪽 영역의 탈성적 전문가 개인들은 결국은 누군가와 관계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용감하게 41살에 아기 엄마가 됐습니다. 근데 저처럼 일찍 31살에 아기 엄마가 되면요, 그 아이를 열심히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41살에 아기 엄마가 된 엄마들은 이미 이 트랙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기를 전적으로 키우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요, 연변 아주머니에게 아기를 이제 24시간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절대로 연변분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가 돌 무렵이 되니까 어디 말을 하죠? 애가 꽃을 보면서 그래요. 곱다.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치겠다라는 감정은 이 영역을 놓지 않는 많은 엄마들이 엄마이기도 싶으면서 나이기도 싶은 이 양가적인 삶의 분열 속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미치겠다. 정말 이 아이를 내 아이라서 내가 관계하고 싶은데 애가 내 언어를 하지 않고 나보다 연변 아줌마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어느 날인가는 애가 잠들기 전에 와서 애기를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어서 막 퇴근을 해서 손 씻고 달려가면서 누구야 그랬는데, 졸려서 칭얼칭얼하던 그 아이는 엄마를 보고 휘 고개를 돌리더니 연변 아줌마 목을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소영아, 나는 돈 벌어다 다 연변 아줌마 드리고 우리 애기도 연변 아줌마 드렸어. 아빠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왜 이 땅의 아빠들이 요즘에 그렇게 애써서 성실하게 생산노동을 하시면서도 집에만 가면 작아지시는데요. 많은 엄마들이 그러시죠. 당신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막 그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이 영역을 너무 담당하시느라고 내 아이와 관계해보지 못한 거예요.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기회도 박탈당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핵가족은요, 이렇게 아빠도 혹은 일하는 엄마도 전업으로 아기를 돌보는 엄마도 그 안에서 주체성을 상실해가는 아이도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고유하게 창조해 놓으신 통전적인 인간성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24시간 풀타임 돈 버는 기계일 수 있겠어요? 24시간 풀타임 누군가를 위한 보조자일 수 있겠어요? 24시간 풀타임 남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저희는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많은 여신도들에게 풀타임 24시간 엄마인 거, 아내인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 스스로에게도 좋지 못하고요,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좋지 못하고요, 사실은 그 관계적 돌봄으로부터 배제당하는 아빠들에게도 좋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의 제목을 서로가 함께 하나님 나라 가문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서로가 함께라는 말이었습니다. 카이 알렐론이라고 하는데요, 서로가 함께 짐을 지십시오. 서로가 함께 나누십시오. 서로가 함께 사랑하십시오. 서로가 함께 인내하십시오. 서로가 함께
봉사하십시오. 그 많은 서로가 함께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은 오늘 목사님께서 본문에서 읽어주셨지만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요. 원래 원어에 따르면요. 서로를 건설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만들어 가십시오. 내 아이를 상위 10%에 올리기 위해서 혹은 내 남편을 인센티브 받는 연봉, 고액 연봉에 경제력 있는 돈 버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내는 전적으로 희생하십시오. 이것은 사실 교회의 원리는 아닙니다. 저는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 말씀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기초라면 사실은 크리스천 가정은 다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서는요, 성별 분업이나 전적으로 한 가지 역할만을 해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저는 교회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디컬한 주장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앞으로 모든 여자들은 돈을 벌러 나가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본의 논리도 떠나 있고요. 이것이 무슨 일을 갖거나 아니면은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이 땅에 내어놓은 개별 생명입니다. 때문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른 어떤 누구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소명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소명을 개발하고 건설해가고 잘하게 하도록 가족 공동체는요, 서로 서로를 격려하고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핵가족도 그렇거니와 21세기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그 핵가족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요, 이 21세기 교회 자체요, 이 우리 중간 제도라고 부릅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런 커다란 교회는요, 이렇게 핵가족들이 서로를 건설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인적, 재정적, 공간적 서포트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가 서로의 소명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엄마들, 이 땅에 많은 엄마들이 아프거나 미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땅에 많은 아빠들이 money earning, nobody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요.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고유한 소명을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 그러실 거예요. 아유, 그래도 세상이 말은 좋은 말인데 일단은 공부를 잘해야 뭘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을요, 단일 트랙을 달리게 하면요,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내달리면 승리하는 아이들은 10%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결국은 10%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수직축이 아닙니다. 수평축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꼭 얘기를 하자면요, 커다란 우주 공동체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각자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수평축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요, 한 사람이 빠지면 큰일 나요. 수직축에서는요, 10%를 제외한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이 스스로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전 잉여예요. 나머지예요. 전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수직축에서는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절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수평축 안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왜 기어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셨어야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단 한 생명도 버려질 수가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 아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아이에게 여지를 주는, 엄마가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런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엄마는요, 마치 저희가 교회 용어로 말하면 요즘에는요 거의 성삼위일체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예수 그리스도, 너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세상을 접할 수 있다. 성령,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가겠다. 이래가지고야 애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언제 하나님하고 개체 생명으로서 나의 소명을 찾습니까? 저는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12살 예수를 만났던, 12살 예수가 엄마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 모두 가졌으면, 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21세기 전문 엄마였으면요, 12살짜리 잃어버린 줄 알고 한참 애타게 찾아서 가봤더니, 요즘 말로 치면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하고 우리 12살 먹은 아들이 헌법을 논하고 있는데 안 밀리는 상황입니다. 요즘 전문 엄마 같았으면 그랬겠죠. 야단칠 일 없어요. 아이야, 네가 왜 이렇게 하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머, 요셉, 우리 아들 천재인가 봐요. 당신 빨리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돈을 많이 버세요. 나머지 애들은 대충 먹이세요.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를 데리고 전문적으로 매니지해서 최연소 율법학자로 만들겠어요. 우리 기록이에요. 그러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이해를 넘어서는 예수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엄마들을 많이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요, 오늘 여기 오시던 어머님들 중에서 한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마리아의 고백, 내 이해를 초월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고 제가 한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이 떨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마들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자아를 표현해야 하는 주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던 작은 책의 한 부분인데요, 우리 문은영 성동님 나오셔서 여기 올라오세요.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는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우리 차분하게 눈 감고 들으시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제 뱃속으로 낳은 아이지만 요사이 예수의 속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아비의 성실함과 손 재주를 쏙 빼어 닮아 웬만한 목수일을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볼 때면 신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어디론가 홀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넋을 놓는 것처럼 아무리 옆에서 불러도 알아채지 못하는 예수를 보고 있노라면 문득문득 불안한 마음이 듭네요. 이 아이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사라져 버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을 벌일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특별한 꿈을 꾸고 나온 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해요 하고 뜬금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제 자식인데도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예수가 12살이 되었기에 유월절 예루살렘 방문길에 예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대동된 큰 절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니 예수는 다소 들뜬 모양입니다. 돌아다니는 내내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과 장소를 관찰하며 눈을 반짝반짝 빛내더군요. 하긴 12살 아이에게 무엇인든 호기심이 아닐겠어요. 그런 아이였기에 잠깐씩 안 보여도 그리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어요.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가 없어졌다는 것을 다음날에서야 알게 된 것 말이죠. 그저 친척들 틈에 끼어 있겠거니 했는데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여기저기 소소문해도 아이를 찾을 길이 막막하고 결국 우리가 다녔던 곳들을 거꾸로 거슬러 가며 한 곳 한 곳 되짚어 갔습니다. 그러기를 사흘, 정말 애가 타 죽을 지경인데 오후 나절에 태연하게 성전에 앉아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 듣고 묻고 답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한 겁니다. 얘야, 왜 이렇게 하였니?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단다. 성질 같아서는 등짝을 한 대 후려치며 야단치고 싶었지만 장소도 장소이고 또 아이가 제법 어른들과 깊고 심오한 율법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터라 최대한 점잖게 마음을 가다듬어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그랬더니 이 녀석 보세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요? 이렇게 대꾸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저도 인정합니다. 예수야 하나님의 자녀지요. 요셉도 알고 저도 아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도 부모인 것만 미안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성전이 제 아버지 집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아이를 보고 있자니 예전부터 간간히 듣던 그 느낌, 낯선 느낌이 다시 들더군요. 내 아이인데도 왠지 내 아이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으로 번잡하였습니다. 저 아이는 언제 저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까? 랍비에게서 배운 것도 없고 특별히 율법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율법 학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거지? 혹 가끔 사라졌던 동안 남모르는 스승과 공부를 했나? 언젠가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버릇처럼 말하더니만 그와 관계된 일일까? 그 어느 것도 분명치 않고 그 어느 것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마음속에 꼭꼭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 뱃속으로 나온 아이니까요. 한때 배꼽이 연결되었던 저와 존재를 나누던 그런 아이니까요. 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내 앞에 말하게 되는 날 나는 어찌해야 하는 걸까? 예수를, 내 아이를, 내 분신 같은 살의 일부를 결국은 내어 주어야겠지? 내 젖을 먹고 자랐고 내 품에서 길러냈고 내 손을 잡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 여기던 나의 작은 아가 예수는 결국 나를 그렇게 초월해 성장하겠지? 이제 12살 소년이 된 저 아이는 이렇게 나의 이해와 나의 영향력을 넘어 자라가며 제 갈 길을 찾아가겠지? 이 모든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며 옆에서 묵묵히 일행을 따라오는 예수를 봅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리고 또한 알 수 없는 설렘으로 가슴이 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다는 걸 알고 있는 후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저희가 만약 마리아였다면 30년 이상 내가 사랑으로 길러냈던 그 아이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을 갈면서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전문 엄마라면 그 길을 허락하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 알파맘, 전문 엄마가 되는 그 길이 성도들에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막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해나가는 하나하나의 독특한 행동들을 엄마니까 가까이서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기대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이 될까? 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저 우주적 질서 속에서 이 아이가 독특하게 해낼 일은 무엇일까? 성급하게
결과물을 내려고 하지 않으며 마리아는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해내갈 일에 대하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33살 그 다 큰 아들의 죽음도 그 아들의 부재 뒤에 120명 초대교회에 함께 앉아서 다시 그 아들을 기다리던 일도 기꺼이 신앙의 이름으로 해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도 남편도 그리고 사실은 엄마들도 서로서로를 컨트롤하는 마음은 그것은 힐링이기 때문에 포기했으면 합니다. 작은 모토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요. 포기하고 for 기하자. 단어 플레이죠. 그러나 외우기 좋으라고 포기하고 for 기하자. 이렇게 제가 늘 엔딩을 하는데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서로를 건설해가면서 서로가 했던 신통한 일들, 독특한 일들 기억해주면서 그가 무엇을 할지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면서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 그 확대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